안녕하십니까? 기초 유형 두 번째 섹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작업 내용,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도를 보고 있습니다. 문서상에서는 토폴로지 내용이 작업일 수 있지만, 패키트레이서 상에서 제대로 확인 가능하니 양해 바랍니다. 문제 및 수험자 위상, 그리고 토폴로지를 잠시 일시정지하시면서 숙지 후 풀이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토폴로지를 참조하여서 호스트 두 개, PC1 그리고 PC3 그리고 서버 0의 IP를 작성하겠습니다. 네, IP를 보시면은 이제 168.126.63.2 그리고 슬러시 24라고 나와 있는데, 슬러시 24는 프리피스를 의미합니다. 프리피스는 이제 슬러시 24라고 의미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버넷 마스크 25.25.25.0을 의미합니다. 네, 서버넷 마스크를 이진수로 표현할 시에 총 32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앞에서부터 총 24개의 비트를 1로 채운 수를 의미합니다. 네, 즉 이진수 118개.18개.18개.18개.08개를 10진수로 표현하면은 25.25.25.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해당 IP에서 이제 세 번째 옥텟까지만 네트워크 부분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를 보시면은 이제 해당 내부 네트워크 망에서 외부로 나갈 출입구를 의미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인접한 라우터 또는 라우팅 가능한 장비의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PC1에 들어가셔서 데스크탑 그리고 IP 컨피구레이션, 그래서 여기서 IP 168.16.63.2, 그리고 서버넷 마스크는 25.25.25.0, 그리고 168.16.63.1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C3 똑같이 컨피규레이션 들어가셔 가지고 토폴로지 보시면서 63.2, 그리고 똑같이 서버넷 마스크 작성하시고 게이트웨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 168.16.65.2 똑같이 서버넷 마스크 프리픽스 24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스위치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설정해야 될 부분은 스위치 설정에서 보셨듯이, 네, 해당 VLAN 생성하고 토폴로지 참고하여서 VLAN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에서 해당 인접 인터페이스인 FA0 서리지 3의 트렁크 포트를 선언하고 VLAN 12시 32시 속한 프레임만 트렁크 회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이제 트렁크란 것은 이제 다수의 VLAN 트래픽을 전달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나중에 설정했지만 이제 아래에 보시면 이제 다른 VLAN끼리 통신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스위치상에서 통신, 즉 VLAN 설정만 있을 시에는 같은 VLAN끼리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인터페이링 기술을 이용해서 라우팅 장비를 통해서 라우팅하면 다른 인터페이스와 통신이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같은 네트워크이지만은 논리적으로 그 나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네트워크끼리 통신 가능하게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스위치 들어가셔가지고, 자, 이네이블에서 전용 모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네이블에서 탭을 누르면 플레임도 뜨는데, 이네이블에서 이제 플레임을 써도 되고, 이제 인을 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컴피그티에서 축약으로 해서 하셔도 되고요. 컴피그레이션 터미널, 예, 잠시만요. 컴피그레이션 터미널 이렇게 플레임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VLAN 설정을 들어가실 텐데 이제 VLAN 10부터 이 아이는 네임을 스킨 그리고 VLAN 20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네임은 COM10이네요. COM M이네요. 그리고 VLAN 30 이름은 인포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위치에 이제 액세스 모드를 이제 등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PC1과 인접한 FM/2 이것도 이제 플레임은 인터페이스 패스드 이더넷 0/2이지만 축약하여서 int fa0/2 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스위치 모드를 액세스를 바꾸는데 여기서 모드가 총 3가지 아니면 총 4가지긴 한데 이제 이렇게 물음표 쳐보시면은 어떤 명령을 써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Access Dynamic Trunk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이 다이나믹 오토와 다이나믹 디자이어블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있어서 총 네 가지인데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믹 오토 같은 경우는 아무런 설정이 없다면은 디폴트로 이제 Access 모드로 이제 연결되도록 하는 거고 다이나믹 디자이어블은 이제 다른 이제 옵션이 없다면은 기본적으로 트렁크로 설정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다이나믹 디자이어블과 오토가 액세스가 만나게 된다면 액세스로 설정되고 다이나믹 디자이어블과 트렁크가 만나면 트렁크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이나믹 오토와 트렁크가 만나게 되면은 트렁크가 되겠죠. 하지만 다이나믹 오토와 다이나믹 오토가 만나게 되면은 액세스로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 포트 모드 액세스로 바꿔주시고 스위치 어떤 걸 액세스할 거냐 VLAN 30을 액세스하겠습니다. 그리고 FA4 PC3번과 연결된 포트인데 여기도 모드 추가해서 액세스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스위치 액세스 VLAN 10이네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0/1 하셔가지고 완전 추이하게 해버리면은 스위치 모드 액세스 이렇게 하시고 스위치 액세스 VLAN 20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설정이 잘 되었나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은 전용 모드로 나오셔가지고 Show VLAN 보시면은 VLAN 10, 이제 30이 설정되었고 이름은 이제 보시는 것과 똑같이 설정되고 이제 VLAN 10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FA0/4의 포트가 설정되어 있고 VLAN 20은 1, 30은 2에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트렁크 설정할 건데요. int fa0/3 라우터와 인접한 부분을 트렁크 모드 설정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위치 모드 트렁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트렁크 해서 보시면은 뭘로 할 건지 네이티브로 할 건지 이제 특정 VLAN만 허락할 거기 때문에 allow 하시고 보시면은 VLAN 그 다음에 이제 워드 이름을 써주면 되죠. 10과 20과 3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위치 설정 끝났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라우터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R1과 R2 이제 설정하시고요. 이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콘솔 및 텔넷 접속을 반드시 로컬 인증을 받도록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이디는 마스터, 비밀번호는 패스온. R1에는 인터 VLAN 설정하시고
그 서브 인터페이스는 아래와 같이 예제와 같이 설정하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라우팅 프로토콜은 OSPF를 사용하시고 R2 ACL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R1 이제 1앱을 접속할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로깅이 남도록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전에 이제 설정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패키트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자체 저장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장비에 관한 설정이 저장되지만 항상 장비에서 저장하는 그 NVRAM에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라이트를 하시거나 카피 러닝 컴피그를 스탠드 컴피그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두개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카피 런에서 스타트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에 R1 설정 들어갈 건데요. 자, 일부러 좀 실수도 해볼게요. 자, 잘못된 명령을 쳤을 때 도메인 서버에서 뭐 확인한다고 뜨죠. 자, 이거는 제대로 된 명령 아닌 거를 입력했을 때 도메인 네임으로 인식하고 사이트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DNS 서버에서. 이런 실수를 자주 많이 하는데,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렇게 실수한 경우 빠져나오는 방법은 Ctrl Shift 6번 누르셔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설정하시는 거는 No IP Domain Logger. 이거 하시면은 잘못된 명령을 치시더라도 이제 DNS 서버에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트 네임을 R1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저를 생성해야 되죠. 유저 아이디는 마스터로 하라고 있고 이제 프리빗 권한은 15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패스온으로 하라고 했죠. 자, 그리고 아까 enable 명령 썼을 때 로깅 암기라고 돼 있었죠. 요 로깅 명령을 하시고 뒤에 뭘 로깅 남길 거냐 설명 오시면 유저 인포겠죠? 유저 인포로 하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네이블 치면은 이렇게 뜨시는 거볼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솔 설정 라인 콘솔 제로 들어가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로그인할 때 어떤 권한을 받을 거냐, 로컬 인증 받을 겁니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9vty 0에서 0라고 해서 0부터 4까지 총 5개의 세션이 접속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그인 로컬 인증 받도록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와 인접한 이제 인터페이스 먼저 해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실화 인터페이스 먼저 설정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계 표시가 보이죠? 이거는 이제 클락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전송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설정을 들어갈 텐데 인터페이스 S0 슬러시 2 슬러시 0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IP 어드레스 먼저 등록할게요. IP 어드레스 20, 자, 보시면 풀네임을 써주셔도 되고 IP 어드레스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4.200.7.1 그리고 프리픽스 24니까 25.25.0 써주시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해야 되니까 셧다운 거를 해제, 노 셧다운. 풀네임을 써주셔도 되고요. No SH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링크 활성화됐지만은 이제 아직까지 다운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반대편에서 활성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R2에서 활성화해주면은 이제 초록불이 들어올 거니까 지금은 잠시 두시고요.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죠?
클론레이트. 클론레이트를 조금 설정해줘야 되는데, 따로 그 어떤 숫자를 설정해야 되는지 따로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물음표 쪽 보시면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숫자가 있는데, 보통은 64,000원 많이 씁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FA0/0 제 스위치 FA0/3 이제 트렁킹에서 이제 각 VLAN10, VLAN20, VLAN32 통신 가능하도록 라우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설정하겠습니다. 일단 int FA0/0에서 일단 인터페이스 활성화 시켜야겠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 설정하는 게 따로 없습니다. 서버 인터페이스로 들어갈 거예요. 자, int FA0/0에서 VLAN10을 먼저 설정할게요. 그 예제를 보면 이제 VLAN50 같은 경우는 서버 인터페이스를 FA0/0.50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VLAN10 같은 경우는 .10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서버 인터페이스 바로 활성화되어 있고요. 여기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다중키로 설정해야 되는데, 이제 VLAN 뭘로 할 거냐? VLAN 10. 그리고 IP 어드레스. VLAN 10이니까 PC3번이죠. PC3번의 게이트웨이가 이제 해당 인터페이스가 되면 되기 때문에 8.16.4.1 6.6.6.0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안 나가도 상관없고 바로 들어도 되는데, 약간 제가 습관이 돼서 하고, 이제 VLAN20에 대한 설정, 인캡슐레이션 다동큐, VLAN번호는 20번, IP 어드레스 10번이니까 8.16.65.1 25.25.25.0 그리고 인트 FA0/0.30 인캡슐레이션 다동큐 30 IP 어드레스 30이니까 윈 인포네요. 8.16.63.1 25.25.25.0 이렇게 해주십니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show IP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커넥티드 이제 자기 이제 인정 인터페이스가 총 3개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원래라면 이제 다른 이제 VLAN이기 때문에 서로 통신이 되면 안 됩니다. PC1에 들어가 볼게요. PC1에서 PC3번으로 한번 핑을 날려보겠습니다. 18.6.4.2. 자, 처음에는 이제 맥탭이 없기 때문에 잠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맥탭이 생성되고 나면 이렇게 핑이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신 잘 되죠? 서버에도 한번 해볼게요. 18.16.5.2. 처음에는 지금 맥탭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거고요. 잠시 기다리시면은, 예, 핑이 잘 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우팅 설정을 할 건데요. 자, 컨피그를 들어가셔가지고 라우터 뭘로 할 건지 BGP, EIGRP, OSPF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OSPF를 쓰라고 했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프로세스 아이디 아까 7번으로 하라고 했죠. 네, 7번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재 자기 인접한 인터페이스가 서브 인터페이스 포함 총 4개죠. 얘네를 다 광고를 해야 돼요. 자, 네트워크 EAT만 해도 되지만 탭에서 뭐 네트워크 다 해도 되고, 저는 축약해서 하겠습니다. 자, 실어 0/0
이 슬러시 0 얘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204.200.7.1 이 뒤에 물음표에 보면은 이제 OSPF 와이드카드 비트 수로 표현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아웃팅 터전 없이 해당 인터페이스만 선언하라고 되어 있죠. 네트워크를 선언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와일드카드를 0.0.0.0으로 일단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일단 선언을 해도 어차피 해당 인터페이스에 맞는 네트워크를 광고하기 때문에 광고 자체는 지금 204.0대가 프리픽스 24이기 때문에 204.200.7.0 프리픽스 24로 광고가 될 겁니다. 요거는 참고 부탁드리고, 이제 에리어는 보면은 이제 에리어를 쓰라고 되어 있죠. 에리어 아이디. 에리어 아이디는 0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0으로 써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서버 인터페이스 총 3개를 광고할 거예요. 168.16.63.1 그리고 와이드카드 마스크 0.0.0.0 그리고 에리아는 0 홈넷 168.16.64.1 0.0.0.0 에리아 0 토크 168.16. 5점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자기 혼자만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IP 라우터를 해서 확인해도 정보 받아온 게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R2에서 설정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 OSPF 같은 경우는 이제 O로 떠 있죠. 나중에 O로 해서 R2에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은 R2를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다음 R2 설정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메 들어가시고 커뮤니티 스테임은 R2 그리고 아까 똑같이 NoIP 도메인 이거 액세스 리스트 설정하라고 했죠? 액세스 리스트는 아까 1번으로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PC 3번만 이제 허용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허용한다 168.16.64.2 만 0.0.0.0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허용하면 안되니까 deny, any 우리 하시면 액세스리스트에 1번에 두 가지 설정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유저 설정 만들어주시고 이제 콘솔과 이제 텔넷 설정할 거예요. 로그인은 로컬로 하라고 했죠. 그리고 라인 텔넷 설정 그래서 로그인은 로컬 인증 여기서 PC 3번만 허용하라고 했으니까 액세스 리스트를 여기에 추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오는 이제 패킷을 ACL로 막 그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i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설정할 거는요 인터페이스 설정이죠. 자, int f 0 슬러시 2 슬러시 1 아, 이거 말고 이거 먼저 할게요. IP 어드레스 104.200.8.1.5.6.6.0 또 보셨던 그리고 문제 보면은 DHCP 그 PC 2번에서 DHCP로 이제 IP를 할당받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인터페이스에서 IP 헬퍼 어드레스를 써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서버 IP 18.16.65.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IP 어드레스. 자. 04.200.7.2 25.25.25.0 됐다고. 얘는 활성화 됐죠? 이제 그 다음에는 OSPF 설정 들어갈게요. 아우터 OSPF 프로세스 라인이 7번 네트워크. 여기는 해당 인터페이스가 두 개니까 4.200.8.1 아니죠? 와이드 카드죠? 에리아는 제로. 토크 04.200.7.2. 자, OSPF 설정은 이제 끝났어요. 시간을 일부러 좀 연결 보시면은 자, 설정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show IP 아웃 보시면은 OSPF로 정보를 받아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HCP 설정할 건데요. 이 DHCP에서 이제 모두 오프로 했는데 온으로 만드시고 여기서 이쪽에 할당할 대역대를 설정해 주는데 디폴트 게이트는 아까처럼 이제 24.100.8.1 여기 인터페이스 정보예요. DNS 서버는 뭐 흔한 인터페이스 그 IP를 적어 주셔도 돼요. 뭐 여기가 DNS 서버가 되면 되니까 18.16.25.2 여기 DNS 서버를 활성화 시켰을 경우에요. 굳이 안 써도 되긴 합니다. 설정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시작 IP는 64.200.8.2 이유는 해당 호스트 하나인데 여기는 IP가 이걸로 할당되라고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유저수는 이제 해당하는 254죠? 총 256개에서 네트워크 아이디랑 브로드캐스트 아이디 이 두 개를 빼니까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세이브 하시고 자 여기서 DHCP를 받아옵니다. 자, 잘 받아왔죠?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는 TFT 서버 설정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그럼 백업 설정하라고 돼 있죠? R1에 있는 iOS를 이름을 똑같이 해서 TFT 서버로 보내라. 여기로 보내라는 거예요. R1에 들어갑니다. 자, 쇼 플래시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을 복사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카피로 좀 이용할게요. 그래서 카피 플래시 있는 거를 FTP로 보낸다. 그러면은 파일네임 뭐냐? 오늘 이제 이렇게 복사하시면 됩니다. 하고 호스트는 어디로? 그 서버로 보내면 되죠? 168.16.65.2 하고 이름은 뭘로 할까요?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전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아까 이름이 뭐였죠? 잠시만요. 네, 저장된 걸 확인하셨죠? 이제 그 다음은 R2에 FTP 설정한 거를 저장하는 건데요. 여기서 FTP에 이제 아이디를 생성합니다. 유저네임은 FTP 유저 그리고 패스워드는 시스코 로 해서 라이트, 리드, 델리트 모든 권한을 부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추가로 누릅니다. 네, 그리고 R2에서
해서 이제 유저네임을 등록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모든 문제를 다 푼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